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영이 할머니의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에게 기억된 사람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시대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로마 장교가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헬라어 유세베이아는 경건이라는 뜻으로 예배를 드리다 세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경건은 생활이 예배가 되어지게 사는 것이에요. 이웃에게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이방인으로 로마 군대 장교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고넬료를 기억하셨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오후 3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고 부르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보셨고 너를 기억하셨다.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모셔오너라. 그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고넬료는 부하 두 사람과 경건한 군인 한 사람을 불러 욥바로 보냈습니다. 이튿날 낮 12시쯤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모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안에는 갖가지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와 날짐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똑같은 일이 세 번 있은 뒤에 보자기는 즉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계십니까? 그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내가 보낸 사람이니 주저 말고 그들을 따라가거라.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이방 사람을 사귀거나 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말씀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목격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고 그가 다니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이더라.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말씀. 고넬료는 생활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살고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 헤세드를 실천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억되고 온 가정과 집이 구원받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과 세계 온 민족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높이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각양 은사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여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던 고넬료를 기억하셔서 그 온 가족과 친척들을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생활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